저는 드디어 이 여행의 마지막 베를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드레스덴이라는 곳이고요. 서 있는 곳, 여기 보이는 이 성은 모리츠버그 캐슬, 모리츠버그 성이라고 해요. 이게 또 유명한 이유가 물 위에 떠 있는 성이라고 알려져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되게 이런 느낌의 작은 도시예요. 그래서 그리고 예전 어떤 역사적인 건물들 뭐 이런 장소를 그대로 보존 유지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되게 예쁜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한국으로 치면 경주 같은 곳인가? 그래서 그 다음 목적지로 가기 전에 잠깐 드레스덴에 들렸습니다. 엄마 셀카봉으로 사진 한번 찍고 가자. 이런 데서 웨딩 촬영을 해도 되나봐. 그런 느낌 아니야? 경주 부국사에서 웨딩 촬영을 해가지고. 어김없이 모리츠버그 성에도 노천 카페는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저렇게 어느 곳이든 바깥에 카페가 없는 곳이 없어요. 다 저렇게 나와서 햇빛 받고 있어요. 여기서 술 마시면 진짜 맛있긴 하겠다. 드레스덴에서 모리츠버그 캐슬 성을 보고 이제 점심을 먹을 때가 돼서 점심 레스토랑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되게 위치 좋은 자리 레스토랑이 하나가 있었는데 왠지 그런 곳은 또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 한 300? 300. 응. 성에서 300m 거리에 있는 또 다른 레스토랑이 있어요. 이름이 아담스 가스토프라는 곳이에요. 여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구글에서 이 음식점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추천을 받고 구글의 추천을 받고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사실 좀 아쉬운 거는 성 바로 앞에 또 노천 카페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맥주 한잔 마시면 진짜 맛있을 뻔했는데 거 너무 더워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이 여행의 마지막 베를린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베를린 장벽 메모리얼 파크예요. 여기에 이제 제 왼쪽에 있는 게 베를린 장벽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 파크 중앙에 보면은 또 철근으로 된 벽을 설치하고 이렇게 사람의 사진들을 쫙 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꽃을 놓기도 하고 벽을 넘다가 아마 총살을 당하거나 죽음을 맞이한 그런 어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념을 메모리얼 하기 위해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은 제거를 이미 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벽들을 이제 해놓고 이거를 지금까지도 이제 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독일이 동독 서독으로 나눠졌는데 이렇게 지금은 다 허물어져서 이제는 구경하러도 오고 놀러오고 이제 이런 곳을 나눠줬던 곳을 구경하러 온다는 게 좀 신기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나눠져 있는데 언젠간 이런 날이 올까요? 외국인들이 휴전선을 보러 오고 남한과 북한을 나눴던 그 경계를 관광처럼 보는 게 이렇게 놀러올 날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베를린은 확실히 수도, 큰 도시라서 그런지 지금까지 쭉 돌았던 도시들에 비해서는 좀 뭔가 삭막한 느낌이 확실히 많아요. 그냥 말 그대로 도시라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때까지 봐왔던 아기자기한 느낌의 그런 독일만의 그런 옛날 유럽풍의 느낌은 확실히 다른 곳에 비해서는 적은 것 같아요. 베를린은 정말 사실 장벽을 보러 왔습니다. 뭐 주변에서 에이 별거 없다, 베를린은 뭐 하루만 있어도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안 보는 것보다 봐야 되는 건 맞잖아요. 안 보고 별로야 이럴 순 없으니까 이 먼 길을 정말 드디어 왔습니다. 장벽을 보고 그리고 오늘 저녁 베를린에서 맛있게 먹고 이제 저의 독일 여행은 끝! 아, 다시 프랑크푸르트로 돌아가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또다시 500km의 긴 여정을 또 운전해서 가고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하루 쉬고 저는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아, 여행 정말 힘드네요.